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들 레폴트 양상구. 레폴트 남정은입니다. 네, 포티 럼. 네. 또 레슨을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아, 오늘 레슨은 또 어떤 걸 제가 한번 배워 볼까요?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그 강강 연습을 오빠한테 한번 했을 때 재밌더라고요. 네. 네. 오빠가 생각보다 제가 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아, 저는 거기까지가 단거 같은데. 왜냐면 요즘 그 순우가 핫하잖아요. 예. 권순우가 간식할 때 플레이를 보면 또 대한민국 최초 2회 우승. 와, 예. 권순우 선수 진짜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경기 봤습니다. 저도 예. 봤어요. 나랑 순우랑 빨로 사이거든. 테린이들한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점수 주는 거지. 그쵸. 그냥 주는 포인트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을 보고 진짜 적절한 상황에 써야 되는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는 해요. 왜냐면 그 아까 저희 강강 연습한 것처럼 그치.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습을 그래도 할 수 있냐를 가르쳐 주는 거네. 양상국도 권순우 쇼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우리 남정원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또 볼 머신기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머신기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긴장되네. 떨리죠, 떨리죠. 저 소리가 떨려. 오! 와, 이거 완벽했다, 진짜. 맞지? 오! 하나. 오! 둘. 뭐야, 뭐야. 오! 오, 셋. 완벽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맞아요. 네. 와, 이거 살짝 넘어갔다.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야, 너. 너의 기준이 너무 높다 지금. 아, 오케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 잘했어요. 예. 자, 그러면 뭐 제가 한번 뭐 잘하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지만 네. 배워봐야 돼. 천천히 근데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걸 어떻게 이거를 줘야 되는 거지? 오빠를 봤을 때, 자 우리가 근데 일단 쇼트를 넣을 때 나 쇼트 넣어요를 하면 안 되잖아요.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빠는 지금 이미 쇼트 넣어요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포인트를 친다는 가정을 하에 거기서 놔줘야 되는데 오빠는 이미 너무 이걸 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틀어주면 나 한번 틀어주세요. 네. 아 이거를 포인트 갈 것처럼 하다 공수가 맞다 그렇게 하더라고. 오빠는 지금 보면 미리 약간 이렇게 빼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는 그렇지. 느낌. 근데 그것보다는 자, 움직이고 있다 백스윙을 하다가 이렇게 놔준다 느낌. 그렇죠. 자 움직이고 맞아, 있다가 맞아. 선수들 다 저렇게 하더라고. 백스윙을 하다가 그래야 그래야 속지. 야 근데 이게 좀 더 어려워요. 근데 확실히 백스윙 그렇지. 하다가 그렇죠. 이 어깨 턴을 같이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백스윙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백스윙 하려다가 놔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정도 테린이들이 백스윙 하려다가 이 정도로 성공하면 놔주고. 진짜 인생샷이지. 그렇죠. 쇼트로 이거를 내가 때릴 것처럼 하다가 놔주는 거죠. 약간 우리 아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라켓 면 위에 약간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탕 쳐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제자리 볼 요 연습도 되거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톡톡 올려주는 느낌에서 살짝 밀어주면서 요 느낌이 얹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살짝 올라가야 돼요. 살짝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맞는 순간에는 사실 맞고 나서는 올라가는 거지만 맞는 순간에 올리는 건 아닌지 올린다는 느낌으로 탕 이렇게 띄워주는 근데 느낌인데. 이게 왜냐면 앞으로 밀어져 버리면 우리가 드라이브 걸리는 순간에 밀어버리는구나. 공이 앞으로 튀잖아요. 근데 쇼트는 앞으로 튀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공이 튀어서 제자리에 바운드 돼야 제일 좋은 거죠. 살짝 공을 긁어주는 그렇죠. 밑을 살짝 이렇게 언더를 넣어준다는 느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언더를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 여기서 드라이브가 걸리면 공이 맞고 앞으로 튀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나는 포핸드를 치지만 쇼트.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 이 느낌이지. 나는 포핸드를 치지만 쇼트. 그렇죠. 지금은 약간 근데 너무 여기서 멈춰버려. 조금만 더 얹어진다는 느낌. 그렇죠. 조금만 라켓 헤드가 살짝만 올라가지게 포핸드 칠 것 같지만 요렇게 오케이 이건 너무 쭉 슬라이스 걸려버렸다 톡 더 얹어진다는 느낌 그렇죠 요 느낌 지금 괜찮았어요 길게 가긴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잘 걸렸다. 생각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감각이 나쁜 건 아니잖아. 맞지?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쁘지 않아. 그렇죠. 공 넣을, 날라오는 거 보다가 내가 이거 쇼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는 왼쪽 어깨 틀었다가 그렇죠. 자 하다가 상대방 허를 찌르는 왼쪽으로 쇼트. 아, 그렇죠. 지금 아예 라켓이 찬스볼 줬네. 찬스볼. 찬스볼. 야 이것도 찬스볼이네 정말. 이게 라켓이 떨어져 버리면 공이 너무 길게 와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맞아. 머신볼로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밀려오는 것보다는. 살짝 더 약하게 오는 볼을 놓는 게 더 쉬워요. 원래라면 근데 사실 요 정도 낡게 왔을 때 이렇게 쇼트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맞고 우리가 찬스볼로 상대 볼이 약간 뽕 이렇게 왔을 때도 우리가 잡아 치는 척 하고 놔주는 거예요. 쇼트만 우선 해봐요. 쇼트만. 오케이. 빠른 볼이 남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딱 제자리 얹어준 느낌 있잖아요. 제자리 얹어준 느낌. 그쵸? 제자리 얹어준 느낌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쵸? 내 코트에 제자리 얹어줬던 느낌. 그렇죠? 사기 떨어지지 않아요? 사기 떨어지긴 하죠. 그렇지. 이걸 왜 했어 아직? 그럴 때 쇼트를 왜 놓냐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근데 이거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걸 연습을 만들어놔서 내가 진짜 확실히 요 정도에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를. 근데 이게 또 성공하면 오빠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렇지. 와, 나 이제 다섯 개만 해볼게 이제. 그렇죠. 감, 감이 알았어. 그 느낌이야. 살짝 언더가 들어가줘야 돼. 그렇죠. 요 느낌. 둘. 악동이야? 코트계의 악동. 넷. 그렇죠. 야, 지금 느낌. 맛있네. 자, 마지막. 자, 요거 살짝 걸었다. 네. 아, 그건 어려워. 여러분들 이제 저랑 경기할 때 쇼트 조심하십시오. 짧게 갑니다. 근데 그 짧아서 아마 네트에 걸릴 거니까 그렇게 많이 안 조심했어도 되고 찬스볼 연습 많이 하고 오시라 그래요.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게임하면서 실패를 해봐야 이제 또 성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게임하면서 실패를 해도 되는데 게임하면서 실패하면 주변에 욕이 너무 많아요. 예, 저는 또 영상에 남기 때문에 네가 무슨 쇼트냐 넘기기라도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저랑 입장일 거예요. 사실 어디 가서 못해 이걸 그쵸. 짧게 뭐냐 일단 넘기기 바빠. 그쵸. 근데 연습을 하니까 뭔가 재미도 있고 도움이 되네. 아 느낌을 알아. 확실히 알 때 완벽할 때 해도 경기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되는데 쇼트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샘플에 넣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위험하다.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너무 샘플에 넣는 거. 테린이가 할 거는 아니다. 예, 아무튼 쇼트. 아, 네. 잘 배웠습니다. 본수는 쇼트. 아, 예.